나 예쁜이잖아. 예쁜데 돈을 안 줘. 돈 내놔. 나 예쁘잖아. 예쁘잖아. 나 예쁘잖아. 어? 나 세일러복 입고 머리띠 하고 립세트 발랐으면 이쁘지. 이 정도면 이쁘지. 나 예쁘잖아. 예쁘다고 해주면 되잖아. 왜 그렇게 전화 와요? 원래 분위기가 이래요? 밥 먹자. 재워야겠다. 밥 드셨어요? 먹으려고 하잖아. 밥을 먹어. 코를 묶지 말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숟가락 나. 숟가락 일단 나. 왜요? 먹자면서. 은은이 들기도 전에 네가 먼저 들었잖아. 진짜 꼰대네. 됐어 이제. 아 그럼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은은이 먼저 식사할 때 은은이 먼저 식사하시는 거 보고 먹는 거야. 몇 살인데? 도라이를 데리고 왔어. 아니 아까부터 반말하시길래. 누가 봐도 임마 네가 내 임마 딸내미뻘 되는 것 같으니까 임마 내 말 놓는 거지 임마. 네 몇 살인데? 네 5학년 9반이다. 2학년 4반이요. 2학년 4반이면 임마 네 임마 곱하기 해도 어이? 48보다 훨씬 내 많은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왜 나이를 혼자 드셔가지고. 그 내가 좀 더 많이 먹었으니까 말을 놓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진짜 미씨. 그 뭐야 이거 네가 먹고 싶다 했나? 오랜만에 중식 오랜만이네. 근데 누가 김치볶음밥에 탕수육 시켰어요? 왜 김치볶음밥에 뭐 탕수육 시키면 안 되나? 좀 안 어울리니까 짜장면도 아니고. 김치볶음밥에 어울리는 게 뭐야? 된장찌개. 아니 중국집이잖아. 아 그거 왜 중국집을 시키냐고요? 아니, 네가 먹고 싶다고 안 한 거야? 응, 김치볶음밥만 말했는데 이거. 그 김치볶음밥 했잖아. 그럼 먹지 마. 딴 거는 먹지 마. 그러면 만두하고 이거 탕수육은 먹지 마. 아, 왜 먹지 말라 그래요? 왜 이거 시켰냐 그랬잖아. 아니 물어본 거잖아요. 아 물어본 거야? 근데 그 뭐 이상하게 물어보네. 아 그랬나? 약간 오해하게끔 물어보잖아. 죄송해요. 그럼 맛있게 먹어 시킨 거니까. 응? 네. 탕수육은 부먹이야 찍먹이야 뭐야? 근데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탕수육은 부먹이 맞아요. 내도 원래 이 그 저기 탕수육은 부먹이에요. 부먹. 원래 부먹인데 네가 부먹을 하자 하니까 그럼 난 찍먹 할래. 이상하게 네 반대로 하고 싶어. 아유 진짜. 오. 붙자. 오. 붙는 게 맛있어. 붙는 게 맛. 그죠. 이거 아닌 게 안 갔어. 양파도 뭐 양파가. 양파 먹으면 좋아. 아 양파 안 좋아해요. 먹어 그래도. 아 근데 이제 먹어. 그럼 먹어. 아 뭐야. 왜 자꾸 강요해요. 야 가있으면 안 돼. 뭐하는 애야. 저 뭐하는지 몰라요? 배우인가? 배우 같아요. 여기는 뭐 배우 아니면 가수야 다. 진짜? 응. 배우 하고 싶어요. 아 배우 지망생이야? 아니요. 그러면 가수 지망생이야? 아니요. 그럼 뭐하는 애인데? 동네 바보야? 지나가는 나 그냥 막 재밌게 생겨가 그냥 데리고 온 거야 뭐야?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뭐 하는데?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나 방송인이야? 인터넷 방송. 아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 뭐 인터넷 방송 뭐 많잖아. 저 인터넷 방송에서 남자애들 돈 뜯어요. 인터넷 방송에서 남자들한테 어떻게 돈을 뜯어? 아니 약간 만나 줄 것처럼 하다가 돈 뜯고 이렇게. 네가 남자를 만나 줄 것처럼 해서 돈을 뜯어낸다고? 네, 저 인기 많아요. 귀엽게 생겼는데, 어? 귀엽게 생겼어. 근데 가만 있어봐. 왜요? 너는 그 남의 집 오면서 그 잠옷 아이가? 네, 잠옷 맞아요. 잠옷을 입고 왔어. 그쪽도. 그쪽도라니 임마. 얘는 이거 우리 집이니까. 내가 원래 이러고 있다가. 아 뭐야 돌아.
있다가 네 뭐 누구 손님 온다 그래서 내 이거 위에 이거 걸친 거야. 그래요? 그냥 집에 있다가 자다가 그냥 그거 온 거야 바로. 네. 외출 복 겸. 아 맞아요. 행사 복 겸 방송 의상 겸. 어 맞아요. 잠옷이야? 네 이거 잘 안 빨아요 그래서. 그 이름 뭐야? 이름도 몰라요? 내 언니 처음 보는데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뽀. 뭐? 구리. 어, 가만있어 봐. 내 방금 표정 해봐. 에이, 뽀금이! 뽀금이! 근데 뽀금이 알지? 아, 그래요. 저 유명하고 인기 많아. 아, 니가 뽀금이야? 네. 아, 이거 뽀금이구나. 아, 꼰대구나. 근데 니 어디 뽀시야? 어디 뽀시냐고요? 성이 뽀시면은 저 본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바보예요? 무슨 소리야? 뽀시가, 니 뽀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어이? 그 옛날에 니 뽀뽀뽀 알아? 거기에 뽀병이 아저씨. 아. 뽀시기 삼촌. 뽀미 언니. 오. 거기는 다 뽀뽀뽀 뽀시고. 오. 그리고 뭐 있노? 뽀빠이는 그 시금치 뽀시고. 뭔 소리예요? 그 뽀로로. 네, 맞아요. 저 뽀로로 뽀시예요. 뽀로로 뽀시야? 네. 가는 그 노는 게 제일 좋아 뽀시인데. 아, 저는 뽀로로 뽀시. 아, 뽀로로 뽀시야? 네, 뽀로로 아. 태어난 다음에. 아, 그래? 어쨌든 뽀로로랑 이 안경 쓰면 좀 비슷하다. 오, 저 원래 별명이 뽀로로였어요. 아, 그래? 네. 그냥 뽀금이. 아, 딱 뽀금이. 뽀금이 근데 무슨 뜻이고? 다시 씻고 얘기해, 재한아. 응. 코는 묶지 말고.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해요? 그 원래 어른들이 그래 잔소리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진짜. 너 엄마 아빠가 그 잔소리 안 하나? 저희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산 지 오래됐는데. 아, 독립했어? 네. 언제부터? 19살. 19살이면 그때 미성년자였던데 와 나왔어. 저 대치동에서 공부했어요. 아, 고3 때부터 그러면 혼자 살았어? 고시원에서. 고시원? 와, 진짜? 저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걸 네가? 아이씨. 아니 그냥 물어본 거잖아. 그럼 네가 딴 사람이 열심히 했나? 네가 열심히 했지? 공부 진짜 잘했어요. 그래? 네. 그 대학 어디 간대? 중앙대 산디과. 중앙대를 갔어? 중대를 갔어? 근데 막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와, 중대가 와. 중대 그 들어가기 힘들지. 그렇긴 해요. 그래. 오, 대단하다. 고3 때부터. 맞아요. 집이 어딘데? 원주. 원주? 강원도 원주? 어디 사람이에요? 부산. 지금 부산에 왔잖아. 우리 집에 왔잖아. 아, 여기 왔잖아. 부산이에요? 그게 어디야? 여기 월드컵 북로. 월드컵 북로가 뭐야? 월드컵 북로가 뭐야? 야, 대단하네. 고3 그렇죠. 때부터 집에서 떠났어. 어? 맞아요. 근데 야. 중앙대 엄청 열심히 돈도 많이 들여서 갔거든요. 근데 3학년까지 다니다가 아씨 난 연예인이 될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배우 하고 싶어서 막 연기 배우고 막 그랬는데 제가 너무 왜 웃어요? 아니 네가 아니 재밌게 얘기하잖아. 아, 네, 연기를 막 배웠는데 제가 너무 못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연기를. 네. 근데 그러면 손쉽게 관심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다가 아 방송 켜야겠다 이러고 김밥 집에 가서 김밥 매면서 돈 벌어가지고 300만 원 모아가지고 오. 장비 이런 거 다 사서 방송 켰어요. 이야, 김밥 집 알바하면서 돈 모았어. 아 그걸로 장비를 샀어. 맞아요. 방송을 한 거야. 엄마 아빠한테 돈 안 빌려. 야, 손 안 내밀고. 와, 이 아가. 아! 아주 좋아. 사고가. 맞아요. 요즘 MZ 아들답지 않게. 아, 그러니까 요즘 MZ들 너무 막 그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도 MZ잖아. 저는 근데 99년생인데. 아, 너는 1999년생이야, 이거야? 예. 아, 2000년대생이야, 이거. 2000년대 애들이랑 달라요. 아, 그래? 네. 그게 어쩐지 좀 말이 좀 통한다. 같은 1900년대생이라든지. 어? 표정 안 풀어? 아, 네. 그 유튜브는 안 하나? 유튜브 하죠. 아, 유튜브는 하나? 네. 그 유튜브 그 채널 이름이 뭘까? 뽀구미.
아, 모금을. 네. 간단하네. 나 하기 한번 내도 못 건드니까. 지금 한 1, 2주 동안 구독자 5,000명 눌렀어요. 아, 서브스크라이버가 총 몇 명인데? 왜 영어써요, 갑자기? 네 중대라며. 아, 알겠어요. 중대라 계속 내 맞춰주는 거야, 니한테. 오, 멋있다. Right? Oh, yeah. Yeah. Oh, thank you. What? 서브스크라이버, people. My subscribers. How many? Is. How many subscriber? 46.8. 오, 46만 8천 펄스. Yes. 오, really? I am nice. 오, unbelievable. Unbelievable. You're million? I'm one million. Million 맞죠? 오, one million. One million. One million. 어? 아, you have silver button. Yes. I'm winner. 뭐야, 씨.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요런한테 아니. 아유, 진정하세요. 아유, 진정하세요. 네 고향이 어디고? 진정하세요. 네 충청도제. 진, 예? 충청도. 저 강원도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충청도 여긴데. 아 저희 할머니가 충청도. 아 맞지. 그 할머니한테 그 자, 손에 자랐으면 그 자연스러울 수 있어. 잘 자랐어요. 잘 자랐네 아가. 그래서 야 그거 한번 해줘. 내 완전히 그 푹 빠지가. 내가 그 야 제가 직관 좀 하고 싶다 그거. 어? 그거 있잖아. 뭐예요? 이쁘잖아 그거. 아 예쁘잖아. 어 예예 이거. 아 예쁘잖아. 예쁘잖아. 나 예쁘잖아. 근데 그거 화나야 할 수 있는데. 몰입하지 이렇게 도와줘? 예. 네. 안 그래도 우리 아들내미가 오늘 그 촬영하기 전에 내한테 이거 뭐 하나 이거 주더라고. 뭐예요? 이거. 이게 나 처음에 한참 이게 뭐지 하고 한참 봤어. 이게 그것도 막 신발 아이가 운동화. 발 들어가는 부분 아이가? 맞아, 저기도 발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이거 보고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는데 왼발 오른발 이렇게. 왼발 오른발. 야, 야 봐봐 이거요. 자 이거 보고 어? 네. 자 사람들이 이건 니하고 똑같아. 어? 웃기게 생겼대. 안 이쁘대. 야! 예쁘잖아! 나 예캠이잖아! 예쁜데 돈을 안 줘! 돈 내놔! 언제는 그 아이가 예쁘잖아! 어? 나 예쁘잖아! 어? 나 세일러복 입고 머리띠 하고 립세트 발랐으면 이쁘지! 이 정도면 이쁘지! 나 예쁘잖아! 예쁘다고 해주면 됐잖아! 어휴, 어떻게 다 외웠어요? 네 좋아했다니까. 우와. 너무 웃기가 내 그거를. 진짜요? 한, 거짓말 그 조금 보태가 한 100번은 돌려봤어요. 아니, 근데 이거 약간 그거 있어요. 그걸 다시 할 수 없어요. 아, 그때 그게 사실 그 연기도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그렇지. 그 진짜 속에서 막 진짜 막. 진짜 속상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진짜 제가 다시 말하는데, 6개월 동안 저보고 못생겼다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지속적으로 그거 괴롭히면 안 되지. 아, 그니까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얼마나 그. 저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럼, 마음이 아파. 그래서 니는 그 취미가 뭐야? 취미? 응. 저 차 타는 거요. 차가 있어? 차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대중교통! 택시 타는 게 취미야? 지하철? 버스? 어? 자전거? 아 미치겠다! 무슨 차를 타는데? 아 저 레이싱카. 레이싱카를 탄다고? 네. 저 운전하다가 전복시켜서 부셔졌어요. 어? 개안나? 네. 진짜 전복 됐어 차가. 나 진짜로. 어디서? 18번 코너에서. 아 레이싱 트랙에서. 아 진짜 레이싱을 했어. 그 시합 도중에 그 전복 됐어. 네, 멋있죠. 그때 좀 머리를 좀 심하게 다쳤나? 그 전에도 그랬어? 아 그. 근데 뇌진탕 자주 걸려가지고. 에이 지금 무슨 소리 하나?
뇌진탕이 왜 걸려? 뇌진탕 넘어져. 뭐 아니, 누가 때리나? 네 뒤통수 때리나 누가? 아니 운전을 좋아하니까 자꾸 갖다 박아가지고 자꾸 뇌진탕 와요. 운전하지 마, 네. 아 근데 재밌잖아요. 재밌어도 야 이게 목소리. 아니 재밌는 거야 왜 강요해요? 다치면 안 됐잖아. 안 됐잖아. 목소리 하나인데. 진정하세요. 그래? 아 그 취미가 그 차 타는 거고. 그러면 특기는? 뇌진탕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바빠 터지는데. 와 오늘 완전. 와 이제 뱉지 마, 뱉지 마. 너는 없어 보이긴 하지 마세요 또. 사람인데. 없어 보여.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딨노?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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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지? 있어요. 네가 고민이 있어? 저 고민 많아요. 고민이 많아? 네. 무슨 고민 있어 너는? 아니 제가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니 사례가 걸려서요 사례가. 어?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실물이 이쁘다. 그죠? 아니 근데 고민이 뭐냐면 방송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보고 방송도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못생긴 필터를 씌우는 거냐고 물어봐요. 진짜로 진지하게. 아니야? 응? 그런 필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래? 네. 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꾸 예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 아니 왜냐면은 방송 안 할 때 사람들이 저희 막 예쁘다고 막 쫓아다녔거든요. 막 근데 방송 키니까 내가 완전 못생긴 사람처럼 되어가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럼 뭐 외모가 뭐 중요하노? 그건 그래요. 응? 뭐 외모가 중요해. 맞아. 그래서 사실 별로 고민 아닌데. 그러고 뭐 사람들이. 네 이쁘다고 좋아해 주는 거 아니잖아. 아 물론 네 이쁘다고 좋아해. 물론 네 이쁘다고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의 어떤 그런 유머러스함과 어떤 유쾌함. 근데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쁜 것보다 매력 있는 게. 그렇지. 내가 그 매력이라는 두 글자가 생각이 안 나서 유쾌함 유머러스함이 걸린 거야. 맞아.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아빠가 네. 아들 내미한테. 네. 100년 가까이 된 그 옛날 그 차를 이게 줬어요. 물려줬어. 그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야가 이제 그 저 중고차 시장에 가서 이게 팔락했는데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뭐 100만 원도 안 준대. 네. 그 폐차 시키려고 왔어. 네. 폐차 시키려고 왔더니 한 50만 원도 채 안 준대. 에이 그 갖고 오다가 골동품 그 옛날 그 차도 아 그거 알아요. 알아? 뭔데? 그러니까 골동품 가게에 가니까 더 비싼 금액에 달라 그랬다고. 어 맞아. 그러니까 너 매력을 아는 사람한테 가라고. 어 맞아. 네 알아서 할게요.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 메뉴